가을 전기 세일에 돌입한 백화점 행사장에 국내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들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매출 부진에 시달렸던 백화점 업계는 소비 심리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충우 기자입니다. 가을 전기 세일에 돌입한 백화점의 할인 행사 매장입니다. 여성 핸드백과 좌파, 남성 의류와 주방용품 등을 30에서 50% 할인 판매에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좋은 건 전에는 비싸서 못 샀는데 지금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이런 거 지금 살려니까 기분이 좋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도 나 이거 세일해서 샀어. 그럼 좀덜 미안한 거. 특히 국경절 연휴로 백화점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로 백화점 행사장은 평소보다 더 북적입니다. 就是韩国的女装，就是作为我们的20多岁的女孩来说，真的是很喜欢。然后它的设计感也很强。 지난 두 달간 전체 점포 기준으로 두 자릿수 매출 신장률을 기록한 백화점은 국내 소비 심리 개선에 이어 외국인 관광의 매출 특수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지난해 국경절 기간 중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은행카드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131% 증가했습니다. 매년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한 백화점은 아예 외국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추가 할인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외국 여권을 제시하는 외국인에게 자파와 가전용품 등 200여 개 브랜드 제품에 대해 10%에서 20%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누리기는 면세점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화장품 브랜드 매장에는 과일 트리트임도 없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중국 노동절 기간 일부 매장의 중국인 매출이 지난해보다 56% 증가한 대형마트 업계도 추가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 심리 회복세에 이어 중국인 관광객 특수까지 겹치면서 유통업체들이 10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충우입니다.